112 종합상황실에 2시간 반 동안 60번 넘게 허위 신고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약 1년 동안 900번 넘게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112 종합상황실로 걸려온 전화. 한 남성이 횡설수설하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경찰이 내용을 확인하자 다짜고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같은 번호로 또다시 걸려온 전화. 신고한 걸 쓰세요. 욕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전화하시면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낮부터 시작된 허위 신고는 2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112 종합상황실과 파출소로 번갈아 전화를 걸어 내가 어딘지 아냐, 빨리 와서 잡아가라고 하는 등 63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반복했습니다. 통화 이력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970번가량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경찰이 신고가 접수된 지점을 중심으로 순찰을 벌여 제주시 한림읍의 한 편의점 근처에서 자고 있던 60대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8만 원을 부과하고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부과된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해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경찰서로 이송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허위 신고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편의점 방문해서 술을 사고 나갔다고 해서 이제 주변을 수색한 바 편의점 앞에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송되는 그 차 안에서도 112 상황실에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반복했었습니다. 지난 9일 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며 살려달라고 장난 전화를 하는 등 112로 접수되는 허위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112 허위 신고로 처벌된 건수만 17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허위 신고자, 악성 민원자들이 일부 반복적으로 신고 들어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12 접수 경찰관들이 일단 기본적 업무가 이제 과중되고, 그다음에 정신 건강에 맞춘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 불필요한 출동을 해가지고 경찰력이 좀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허위 신고가 반복될 경우 정작 위급한 순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